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 업로드 후 문의 DM이 굉장히 많았던 브랜드 마리떼 프랑스와저버와 함께 하는데요. 사실 여성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지만 남성 제품들이 굉장히 매력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리떼 프랑스와저버는 1972년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부부가 설립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스톤워싱, 백이진, 엔지니어드진 등 최초 개발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 데님 브랜드 중 한 획을 긋고 캘빈 클라인, 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까지 준비했으니까 현명한 소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마리떼 추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가 사실 브랜드 히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방문했을 때 입어보고 괜찮다 했던 제품이 바로 데님이에요. 제가 입어봤던 데님은 하이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로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쭉 떨어지는 핏값입니다. 일반적인 데님 두께감이지만 뭔가 유연하고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데님으로 역사가 있는 만큼 디테일도 은근 있었는데요. 허리 부분 들뜨는 부분을 방지해주는 새크럼 컷이라는 게 들어가고 심지어 포켓에 살짝 말려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실제로 포켓에 손을 넣으실 때 좀 더 편하시라고 만들어진 거지만 뭔가 비주얼이 예뻐. 그리고 다른 추천 데님은 슬림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로 앞서 보신 제품이 좀 와이드하다 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전 제품보다 살짝 더 도톰한 느낌인데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데님 하면 떠오르실 원단감은 이 제품입니다. 실루엣은 적당히 슬림하면서 스트레이핏으로 쭉 떨어져서 다리가 굉장히 이뻐 보이고 길어 보이게 연출되더라고요. 블루 블랙 컬러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님들에는 가을 시즌 하나만 툭 걸쳐도 이쁜 니트, 조금 컬러감을 산뜻하게 가셔서 산뜻한 가을 코디 추천드리고요. 혹은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 니트 가디건 같은 거 연출해주셔서 남친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추천템은 코비참 니트 자켓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보통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입고 촬영을 진행합니다. 코이찬 스웨터는 1800년대 캐나다 밴쿠버 코이찬 밸리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입던 스웨터를 기반으로 한 옷인데요. 지역 특성상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엄청 두꺼운 울, 빳빳한 울로 만들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우라클리 혼방으로 착용감이 좀 더 편하게 제작됐고 네이비와 아이보리 컬러감을 사용한 노르딕 패턴감이 뭔가 클래식 프레피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저희 모델 두 명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집자 찾는 분들이 많아서 입혀봤어요. 그래서 이 코이찬 스웨터는 개인적으로 치노 팬츠랑 매칭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주든 티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주든 다 상관없는데 치노 팬츠랑 입으시면 찰떡. 하지만 치노 팬츠가 없다? 그럼 갖고 계신 데님과 매칭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남친 룩으로 진짜 좋아. Stalkers. 다음 아이템은 홀가먼트 울 니트인데요. 니트를 만들 때 앞판, 뒷판, 소매를 따로 짜서 이렇게 만드는 게 니트인데 홀가먼트 니트는 한 번에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까보면 봉제선이 하나도 없어서 실루엣이 좀 더 우아하게 떨어지고 안에 이너티를 레이어링 하셨을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포슬포슬 울렌색 물씬 나는 원단감으로 두께감은 좀 두껍지 않은 스타일로 살짝 간질간질하다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너티 추천드릴게요. 사실 마리떼가 커플룩으로 굉장히 입기 좋다라고 추천하고 싶지만 라마 같았어.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 포근한 베이지 그레이 컬러와 통통 튀는 컬러감으로는 그린 블루 머스타드가 진행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멜란지 원사를 사용해줘서 튀는 컬러감 또한 굉장히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분들을 지향하는 마리떼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옷들보다는 정핏과 세미 오버를 지향하니까요. 이건 저희 모델의 스펙과 착용감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니트의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더비나 스웨이드 부츠를 활용한 남친룩에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좀 더 통통 튀는 컬러감은 캐주얼한 느낌의 뭐 데님 팬츠, 이때 이너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 하신다면 스트라이프 이너 티셔츠 레이어링 해주면 그렇게 센스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꾸안꾸 추리닝 룩에도 니트 활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DM 문의가 제일 많았던 제품 모헤어 카라 가디건입니다. 두툼한 짜임으로 카라도 큼직하고 버튼식 카라 니트 가디건이기 때문에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룩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울 모헤어 혼방으로 부드럽고 퐁숑퐁숑한 터치감과 모헤어마인의 그 털감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립 짜임이 들어가줘서 도톰한 줄무늬가 보이는 짜임이라 볼드한 맛이 있고 밑단과 소매 밑단은 몸판 립 짜임을 그대로 이어가주되 텐션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줘서 살짝의 조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차콜 컬러감은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블루 컬러감은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저희 모델 두 명의 착용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정한 무드이지만 살짝 뽀짝한 맛이 있기 때문에 티셔츠를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활용해줘서 뽀짝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혹은 어두운 데님진의 더비 룩, 그런 데이트 가기 딱 좋은 룩이랑 매칭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치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퐁숑퐁숑한 니트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추리닝 룩에 활용하려고요. 예쁘죠?
Stockers. 마지막 제품은 울 블렌디드 바시티 자켓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시티 자켓을 입어보고 나 입을 수 있겠다 싶은 제품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베이직하면서 울 소재 원단감 때문에 살짝 으른스러운 바시티 자켓? 뭔가 따뜻함도 느껴지면서 살짝 분해 포인트. 3온즈 충전대도 더해지면서 초겨울까지 착용 가능할 것 같은 바시티 자켓이었습니다. 가슴 쪽으로는 마리떼 로고 자수, 어깨와 포켓엔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지고 소매 밑단에는 라인감까지 굉장히 심플 담백한 바시티 디자인이에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네이비와 브라운은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었고 오트밀이 생각보다 포인트 아이템 느낌? 되게 화사해지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저희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시티 자켓 코디는 치노 팬츠를 활용한 클래식 담백 룩, 그리고 오트밀 컬러감의 바시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은근 되기 때문에 생지 데님과 매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 코디는 꾸안꾸 추리닝 셋업을 활용한 룩. 이때 캡 같은 거 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Stoc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새로운 브랜드도 알아가시고 자기 취향에 맞는 브랜드가 이게 겹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주구장창 외쳤던 커플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입어보려고요. 제가 착용해보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데님 제품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 듬뿍 담긴 브랜드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내 거. 트름.